작가님 얘기를 쭉 들으니까 사실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은 왜요? 저는 그냥 사실 그냥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냥 뭐 이케아 아니면 한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명품 가구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 가구가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많은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꼭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가구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어떤 기준 가지고 사는 게 좋을지 얘기해 줄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타일리스트 디자이너인 제가 이제 가구 선택 시 후회 없는 조언을 이제 세 가지만 하자면 첫째는요. 일단 끌리는 제품에 대해서 관점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취향 얘기도 했지만 끌리는 가구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먼저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또 한눈에 혹해 갖고 너무 유행하는 것에만 이제 좀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았는지 또 오래 같이 봐도 질리지 않을지 또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구가 놓일 그 공간에 부합이 되는지, 부합되는 또 사이즈인지 보고요. 한번 머릿속으로 이제 공간을 그려보는 겁니다. 소파나 의자라면 본인의 이제 인체에 편안한지 꼭 착석감을 느껴봐야 하고요. 예산은 적당한지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기능성과 소재가 이제 실용성에 이제 부합되는지도 꼼꼼하게 쓰임새 있는 선택을 선택해서 이제 고려를 해보고 또 가족 모두가 공유하게 되면 편안한 아이템일지 반려자 고르듯이 전방위적으로 기준을 들어서 들이대면서 이제 고른 가구라면은 저는 이제 합격점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를 품은 이제 디자이너 가구를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좀 추천을 합니다. 가구 구매에도요 연습이 필요해요. 디자이너 가구는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연애를 하듯이 시간을 갖고 자주 보면서요 자신의 관점과 안목을 높이면서 또그 과정의 역사까지 품은 것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고전이라는 무기가 주는 고요한 진가를 좀 발견하게 되면 더 좋겠죠. 또 그만큼 이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진가는 한 시대에 통용된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소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견딜 가치가 이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서 검증된 제품은 견고한 평가 속에서 또 지속적이고 또 유유히 또 흐르는 강물처럼 또 그렇게 우리 곁에 안정되게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봐왔듯이 뭐 디자이너 가구는 이렇다 할 유행이 없어요. 다만 조류에 따라 아이템이 주목받아 재조명이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비교적 착한 오리지널 의자 하나부터 이제 집안에 들이기를 시도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도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동고동락할 이제 가구별 쓰임과 기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덴마크 모던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르네 야콥슨의 말처럼요, 가구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디자인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친구처럼 필요를 느끼면서 같이 살아갈 동반자적인 시선으로 투자할 만한 가구를 이제 고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대에 따른 가구 선택의 기준과 그리고 또 이제 기간은 엄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뭐 20대, 20대인 분이 뭐 4, 50, 5, 60대의 가구 또 컨셉하고 맞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이에 따른 가구 선택의 기준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것도 또 있고요. 트렌드도 있고 또 그래서 기간은 엄연히 이제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요. 주거 공간에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나 취향적인 선택이 만나서 공간에 이제 활력을 부여하는 거는 굉장히 감각적인 일이죠. 그래서 오랜 유산처럼 선순환의 대물림이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또 안목의 쓸모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알랭드 보통이 뭔가 매력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심리적인 건강성이 증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행복한 건축이라는 책에서 말을 했는데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이야말로 생명의 긴 헤리티지를 우리 공간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헤리티지를 우리 공간에 들인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가족 같은 가구를 좀 맞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네. 보시면서 또 가족 같은 가구를 맞아들이면 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 명품 가구를 내가 뭐 작가님 말씀 하나를 구입해보고 했을 때 명품 가구 브랜드에다가 의자를 붙여서 검색을 하고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아, 가구 같은 경우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북유럽 뭐 명품 가구 아니면은 네. 북유럽 뭐 디자이너 네.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거기에 따른 디자이너가 쫙 나오면 디자이너가 네. 디자인한 가구들이 나오죠. 아, 근데 그 작가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짝퉁도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걸 초보자가? 초보자는 구별할 수가 하기가 네. 힘든데 일단 네. 뭐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카페에 가서 앉았는데 네네. 자기는 그게 그 야르네 야콥슨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트 체어인지 몰랐던 거예요. 세븐 체어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의자가 알고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오리지널 디자이너가 야르네 야콥슨이었어?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고 요즘은 아주 많이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네네. 카피 제품이 흔하고 네. 근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카피 제품이 거의 다 사실은 그 디자이너 카피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디자이너 제품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타이틀을 쳐서 북유럽 뭐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디자이너가 쫙 나와요. 거기에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가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세븐 체어라든지 네. 그러면 나 이 가구 봤었는데 혹은 앉아봤었는데 하고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책에도 너 이 가구 본 적 있지? 네네. 라는 그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구를 알게 되고 일단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게 되면 자꾸 이제 뭐 사실은 온라인에 너무 많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작가님 책 보고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명품의 이제 그 가구의 의자 사진하고 여러 사진들 있잖아요. 네네네. 봤는데 많이 익숙한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짝퉁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일상에 있는데 네네. 이게 진짜 명품 의자가 있는 거고 이게 다 카피 제품이었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던 게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네네네. 야, 그게 참 놀라웠어요. 참 그 부분이 참 이게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도 네. 대부분이 이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네.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우연히 이제 알게 네.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또 이런 식으로 제 책을 네. 통해서라든지 네. 알게 됐을 때 네. 이게 이거였어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새로운 이제 발견한 거죠. 예. 네. 그렇게 카피가 널려 있구나 진짜 이게 그걸 딱 느꼈거든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네. 그 코로나19가 가구나 인테리어에 미친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진짜 예기치 않던 이제 코로나 네. 시대를 겪으면서 네. 그간 소원했던 가족 구성원의 존재감이 공간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죠. 네, 네, 네. 그래서 한정된 이제 면적에서 그에 따른 동선이 네. 자꾸 이제 겹치면서 꼬이고 네.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간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죠. 자주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큰 이제 생활 공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커졌고 네. 당연히 더 넓은 공간의 확장감과 그리고 기대감을 부추겼죠. 그 답답함의 해소를 위한 발코니가 있는 공간이 이제 새로운 부러운 공간으로 이제 부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거실을 좀 더 넓게 쓰기 위해서 네, 네. 베란다를 밀었잖아요. 그쵸, 그쵸, 예. 베란다 확장을 했는데 그쵸. 그 밀었던 확장 공사가 이제는 안쉬움을 불러일으키며 네, 그렇죠. 기존 아파트 디자인의 네. 구조를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는 자연스레 이제 공간 설계에도 변경을 요구하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젠 건설사가 기존의 거실처럼 정말 넓게 보이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툭 터진 베란다의 확장성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도면이 재배치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듯 시대에 따라 공간 영역의 더하기 빼기의 이제 적절한 분배가 얼마나 큰 미덕인지를 건설사에서 이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신의 주변 환경과 자기 공간을 돌아보면서 돌아보게 되는 이제 강력한 계기가 된 코로나 시대에 네네. 영화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이라고 네. 보신 적 있어요? 네. 펼치면 이제 마법을 부리는. 그쵸. 아, 그럼 그렇다면 그런 공간은 없을까? 지금까지 집은요, 그냥 사는 공간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던 기존 공간에
이제 빨간 약 처방이 내려진 거예요. 네. 죽어에 대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한 건데, 그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집이란요, 이젠 행복과 의미를 주는 공간으로서의 변화를 꿈꿉니다. 지루한 공간을 다시 바라보며 자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으로서의 내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참에 진짜 인테리어를 바꿔 가족 간의 공유 공간을 진짜 신선하게 재탄생해보자는 아주 얌신 계획을 잡죠. 네.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에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 이제 예, 맞아요. 예, 많이 했잖아요. 많이 이제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 간의 동선이 겹쳐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는 이런 공간에 이런 시도는 응원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인테리어 니즈가 증폭되었다는 보고서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의 우리의 삶은 분명한 삶을 변화를 겪었어요. 그 분명한 변화는 예전의 삶의 방식의 전반적인 일상을 흔들며 어떻게 보면 주거 공간에 대한 자신만의 카렌시아적인 곳과 더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네. 벌크업 사이즌 공간을 이제 선호하게 됐고 두 공간 사이가 이제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룸앤 룸과 룸인 룸의 용도별 여러 용도별로 나누어지고 기존 쓰임의 이제 용도가 허물어지면서 가구와 같이 뭐 하이브리드형이라든지 트랜스포머형이라든지 네. 네. 어떤 자유로운 개성을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알파룸의 룸과 멀티룸의 기능이 네.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사람은 나만의 이제 카렌시아적인 사적인 공간에 대한 또 갈증과 중요도도 또 그만큼 높아지겠죠. 우리는요 누구나 위로받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외부로부터 일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란스러움을 겪게 됐고 네. 그런 이런 몸과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식처 같은 공간을 당연히 찾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더 힘을 권하는 가구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잠시나마 엄마 품 같이 진짜 안길 수 있는 편안한 네. 의자와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소파가 있다면 우리는 그 진짜 그 조용한 위로가 있는 공간을 격하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마치 찰리 브라운 아시죠? 네. 찰리 브라운이 친구 그 라이너가 늘 껴안고 다니는 그 애착담요 있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고 또 음악이 주는 위로가 있듯이요. 분명 공간이 주는 위로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귀찮더라도 작은 위로의 공간을 만들어 보기를 권합니다. 그 작가님의 공간이 궁금해졌어요. 작가님 어떻게 꾸며놓고 사세요? 원래 네. 그 뭐죠? 그 그릇쟁이에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 없다고요. 쓸만한 그릇 없다고 마음에 그러잖아요. 안 드시는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네. 저도 이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좀 넓은 공간에서는 네. 나름으로는 다들 이제 예쁘게 꾸며놓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래도 좀 꾸며놓고 살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작은 공간으로 옮기게 되니까 저도 비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뭐 보여줬던 혹은 내가 좋아서 했던 그런 가구들. 네. 하고 또 뭐 그 외에 제가 다니면서 얼마나 이쁜 것들이 많아요. 그쵸, 그쵸. 뭐 아마 집만 더 넓었다면 네. 죄다 싸들고 왔었을 네, 거야. 네, 네. 근데 이제는 하나를 사면 이제 하나를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공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백이 있고 또 그쵸. 3분의 2는 어느 정도 그 바닥에 그죠?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 그래서 좀 더 여백을 좀 느끼고 그 여백 속에서 그 공간의 어우러짐, 어떤 그런 거를 좀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결국에 가장 좋은 인테리어, 가장 좋은 공간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공간 스타일링을 하면서 네. 이제 공간의 매력도와 완성도를 무엇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 또 좋은 공간이란 어떤 거라고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렵죠. 다만 주거 공간은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금전이 들어간 장소입니다. 그쵸. 그래서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노트에 또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적절하게 이제 덧입혀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곳을 좋은 음과 행복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구성시켜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 같은 이제 스타일리스트로서는 이제 늘 무게감을 느끼죠. 네. 그래서 공간을 잘 꾸미는 이제 정답과 사실은 공식은 없어요. 다만 기존에 가진 가구들을 잘 활용해서 조화롭고 유연하게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또 남들과 다른 개성 넘치는 자기만의 고유한 감각을 이제 발휘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 이제 나만의 확실한 취향이 반영된 유연한 배치가 공간의 재미와 또 새로운 시각적 리듬감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공간이라는 틀에 짜여진 어떤 배치에 좀 답답함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묘미를 좀 살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공간의 처방은 친근감과 안락감을 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의 변신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궁극적인 행복감을 또 이끌고 네. 이처럼 공간이 달라지면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공간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고객들 중에 네. 그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남편분의 귀가 시간이 되게 빨라졌다고 해요. 예. 기존에 살던 공간이 아니고 새로워진 그쵸, 공간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예, 남편의 귀가 시간이 빨라지고 아이들도 덩달아 자기 방문에 자기 문에 이제 문패를 달듯 자기 방문에 문패를 달듯 또 굉장히 이제 자기 그 공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며 달라지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아, 공간이 변하면 또 사람도 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처럼 공간이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의 그 공간 스타일리스트의 입장에서는 가전도 가구에 포함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쵸? 그렇죠. 앞으로의 가전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가전이라는 것보다는 네. 가구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형상 가구라는 것 속에 자세히 보면 기능이 들어있는 가전 제품이라는 그런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많이 디자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변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보면 뭐 TV도 무트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보면 참.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일상에서 취향을 조금 발견하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와 숫자라는 세월이 갇히지 않는 세련된 이제 기대층이 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네. 또 가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좀 자기 공간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것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즐거움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간 스타일링과 디자이너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애정어린 관심의 고객층이 좀 늘어났으면 하고 기대를 해보고요. 네. 뭐 알고 있듯이 제가 이제 물론 명품 가구 디자인을 스타일링을 하지만 꼭 명품 디자이너 가구로서 채운 공간이 다 멋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행복이 부록처럼 따라오지도 않잖아요. 앞서 얘기한 공간의 처방은요. 결국 친근감과 안락감을 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서의 변신입니다. 이처럼 흐름은 알되 부착적 따라가지만은 말고요. 자신이 끌리는 근거를 찾아가 보기를 바라보고요. 또 그런 것들이 쌓여 취향이 되고 또 거기에 지식과 경험치가 보태져서요. 여러분 모두가 공간 전문가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나눠줄 수 있는 또 행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제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